작지만 큰 도전이었습니다. 두렵고 떨림으로 서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. 그날의 떨림은 내 안의 영적 울림이 되어 올해도 이곳에 서게 합니다.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그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.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자리, 올해도 나는 그 자리에 섭니다. 나는 RCF입니다. 당신이 원한다면 이 무대가 당신의 것입니다.